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형아, 너 공부하고 있었어? 형아는 맨날 공부만 해. 전교 1등 나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너는 맨날 먹기만 해? 얼굴에 밥풀은 왜 붙이고 다녀? 지금 먹어도 맛있네. 형아, 형아, 우리 학교 급식 진짜 맛있어. 그거 비밀인데. 우리 엄마가 해준 밥보다 맛있어. 우리 학교 밥 맛있는 걸 이제 알았어? 오, 형아 알고 있었어? 매일매일 바뀌는 반찬도 맛있는데 특히 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그게 해토미라서 그래. 해토미? 그게 뭐야? 너는 마, 시흥에서 학교 다니면서 시흥에서 생산될 쌀, 해토미도 몰라? 어? 시흥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형아. 해토미는 말이야, 바다, 해, 흙, 토, 쌀미로 서해와 인접하여 육지와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시흥의 넓고 비옥한 호조벌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인데 말이지, 그렇게 좋은 쌀을 시흥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북시흥, 분자, 안산농협, 시흥시 쌀 가공센터에서 농사 기술 수준이 높은 관내 농업인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고품질 1등품표로만 수매하여 생산하고, 이 품질 좋은 쌀을 우리 식탁에서 그대로 맛볼 수 있게 유통 과정별로 아주 철저히 관리한 쌀이 바로 해토미란 말씀. 와, 그래서 밥맛이 그렇게 좋았구나? 그럼 그럼. 그리고? 그리고? 품질 좋고 밥맛 좋은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에헤이, 당연하지. 시흥쌀은 고품질 1등품표로만 생산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해토미는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이거든. 어? 형아도 학교에서 쌀의 여행인가? 그 체험활동할 때 친환경 재배 배운 적 있다고 엄청 자랑했었잖아. 그때 벼도 직접 베고 벼가 딱 벗겨져서 쌀이 되는 것도 보고 그랬다며? 그랬지. 우리 동생도 나중에 형아처럼 크면 다 배울 거야. 학교에서 먹는 해토미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왕우럭이가 잡초를 뜯어 먹음으로써 잡초 방제를 하는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 재배를 한다고 해. 형아, 근데 친환경 재배하면 뭐가 좋아? 무농약으로 농약을 전혀 쓰지 않으니 생물들도 죽이지 않고 토양오염도 방지되고 수질 개선 등 자연 환경에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건강에도 좋지.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이란 말씀. 와, 해토미 정말 좋은 거네.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해토미 같은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우리 동생 로컬푸드가 뭔지 알아? 아니 몰라. 그거는 전교 1등하는 형아만 아는 거 아니야?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 아하! 그래서 해토미도 로컬푸드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로컬푸드인 시흥쌀 해토미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자연환경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해토미는 학교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집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학교뿐만 아니라 집이나 식당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어. 와, 진짜? 어디서? 어디로 가면 되는데? 우리 모두 쉽게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가까운 농협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가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지. 형아, 우리도 엄마한테 해토미 먹자고 하자. 학교 급식으로 맨날 먹는데 진짜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그래, 엄마한테 해토미 사러 가자고 하자. 야호! 우리 집도 해토미 먹는다. 엄마, 형아랑 나랑 해토미 사러 가요. 헤헤.